이 문제는 선생님 그래프를 너무 대충 봤나 봐. 오답을 뽑아버렸네, 오답을. 좋은 지적이고. 일단은 이 역함수 가볍게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, 대략적으로만 뽑아내면 되는데, 원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, 그러면 여기는 2,2라는 좌표는 딱히 뭐 바뀔 여지는 없지. 여점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점. 1,-1은 -1,1로 갈 거예요. 맞지? 요 점. 그리고 뭐, 이런 점들. 어디로 가? 여기로 가겠지.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동시켜 볼까? 요 점. 이 점은 -2,-3인데, -3,-2로 가겠지. 한 이쯤으로 올 거야.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, 역함수는, 아이고, 아이고. 뭐야, 난리 났어, 지금. 다시 그려야겠네. 조졌네. 아이고, 왜 이래, 태블릿. 조졌어. 다시. 빠르게. 자, 여기는 2,2는 움직이지 않아. 그리고 요점 보이지? 요점은 어디로 가?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1, 아니, 여기가 1,-1이니까 -1,1로 가겠지. 요쯤. 그리고 이 점. 0,-2는 -2,0으로 가게 되겠지. 그리고 하나만 더 움직이자. 요 점. 요 점은 -2,-3인데 -3,-2 한 요쯤으로 갈 거야.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히 이어보면 뭐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야. 무엇에 대한 대칭 형태로. y는 x에 대한 대칭 형태로 그려질 거야. 이렇게.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따지라는 범위만 확인을 해보자. 문제에서 따지라는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거든. 마이너스 2에서 여기. 딱 여기에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래. 그럼 이 그래프 안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이게 2가 되겠지. 함수값. 그리고 요게 최소값이잖아. 제일 밑에 있는 거. 0이 되는 거야. 최대는 2, 최소는 0.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야.